우리가 과거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정의 안전성에 걱정을 하면서 역시 이게 뭐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 재정의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재난소득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부로부터의 소득의 지원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김종인 국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그는 과거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며 현재 재정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과연 정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늘에서 떨어질까? 아니면 땅 파면 나오는 건가? 바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당연히 세금은 그 세금을 낸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돈이다. 정당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가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는 돈도 국민의 돈인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역시 시민이 낸 세금을 수령한다. 그런데 정부 돈의 맛을 들렸다니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장이 하는 망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이없음을 넘어 저들이 국민을,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는 대목인 듯 싶다. 저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군부 독재 당시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임당 소속 의원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면 공작 수준도 아닌 막무가내 억지와 몽리로 소중한 국회 대정부 시간들을 허비했다.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진 서민들을 위해 1분 1초라도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시간 내 저들은 표창장에 이어 군 휴가 문제로 광기를 부렸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건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억지 생떼 공세의 선두에 군비 필자들이 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들의 편에 서서 병장회의라는 희한한 군 용어를 만들어냈다. 군대에서 일개 사병들이 회의를 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장교들이 따라 명령을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망진창 말조차 되지 않는 방송을 하는 방송국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단 말인가? 국임당 수장 김종인은 국민 돈맛에 그치지 않고 오는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어 칭찬받고 있던 대한민국을 지난 8.15 수구 집회를 통해 한순간에 망쳐버린 극우 집단이 획책하는 개천절 집회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친일구구 수구 집단 세력을 비교할 데가 없어 3.1 만세 운동을 한 선조로 격상시키고 항일 독립운동가로 떠받들어 말한단 말인가.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집회를 금지하는 시점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코로나 테러 세력을 3.1 운동 선조에 비유하다니 이런 자가 야당을 대표하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을 듯 싶다. 김종인은 노태우 정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91년과 92년 당시 동아은행장 안영모 씨로부터
행장연임 청탁 등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3년 5월 구속된 바 있다. 당시 2억 원이면 현재 가치로 2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당시의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은행에서 현재 가치 2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쳐드신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수수는 굉장히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목인데도 금세 풀려난 것이다. 그해 9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뇌물수수는 당시 법정 최저형이 10년인데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른바 황제 판결을 받은 수혜자이다. 여하간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돈 받아 먹은 범법자이다. 난 명예를 위해 산 사람이다. 김종인이 예전 비례대표 판문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거부하는 동안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전두환 국보의 경력이나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정권 빼고는 줄곧 정권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향후했던 자. 그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노태우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 도입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바뀌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1991년에는 수소택지 특혜 분양권으로 건설이 청원심사 소위가 수소지구 주택조합 건설택지 공급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의할 때 당시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걸어 당시의 민자당 의원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잘 처리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런 게 바로 압력이고 청탁이다. 김종인은 전두환 때 국보위 재무위원으로 참여해 훈장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름의 민정당 전국구를 시작으로 전국구를 연달아 두 번이나 지냈다. 김종인은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등 한 번도 어렵다는 비례대표를 정권을 넘나들면서 네 번이나 하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김종인은 자신의 이런 과거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보위 참여 경력만 사과했을 뿐 동아은행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 없이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수소비리 외압 의혹이나 금융실명제에 대한 말벗구기는 아직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들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추미애 엄마 찬스, 조국 데자뷰 보는 듯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게다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제발 이 기회에 특임검사 임명해서, 아니 공수처 가동 제대로 시작해서 김종인부터 전 국회의원 제대로 한번 재산 다 들춰내 온 세상에 낱낱이 밝혀내길 희망한다. 동아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당시 2억여 원, 현가치로 20억 가까이 되는 돈맛을 들인 김종인. 과연 지금 그는 어떠할까? 국민의 돈으로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국임당 수장 억대 연봉. 월급만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2016년 어느 날 당시 개당 4천만 원 정도 하는 랑에온투제네라는 명품 독일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기도 했던 김종인. 당시 김종인은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신고한 금액만 약 22억 원가량이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많은 의혹을 받았었다. 게다가 그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때마다 매번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현재 지난 20대 총선 출마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약 24억 4,200만 원의 부동산 자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현금 및 유동성 재산까지 당시 신고한 금액이 100억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돈이다. 과연 그의 재산은 총액이 얼마나 될까? 김종인은 검은 돈맛을 아는 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3월 한 남성이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체포되었다. 경찰 수사관이 시켜준 짬뽕을
정신없이 먹어 지운 그는 그 짬뽕이 열흘 만에 첫 식사였음을 고백했었다. 생존을 향한 그의 몸부림 앞에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